뚱이 배정남 씨가 사람 봐가면서 반말하는 독에 빈정이 확 상했다고. 네. 말이 왔다 갔다 하나 보죠? 반말을 해요. 아니 이제 서른 지금 몇 살이죠? 83년생. 83년생이니까. 네. 깜짝 놀랐어요. 다 반말을 하는 거예요. 막 만약에 예를 들어서 야 너 그 가자미 그 조림 그거 먹어봤냐고 그 옆에서 계속 어 맞지 맞지 어 그거 맛있지 맛있지. 왜 아. 반말해 이러면은 아 내 네, 혼잣말 혼잣말 내 그 내 아. 할매하고 커가지고 내 말투 말투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혼잣말이에요. 혼잣말. 방언의 특징이 있는데 아. 정감 있게 얘기를 하려고 어미를 좀 줄인다거나 말로 말하러 그러려니 하고 다 그렇게 반말을 들으면서 참으면 살았는데 지능이 형 앞에서는 아하. 애가 다 각을 잡고 아하. 맞습니다 형님 아, 맞지요 아, 존댓말 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야? 아, 그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형이랑 우진이 형이랑 이제 같이 하니까 네. 계속 술도 많이 먹고 편하게 잘 지내잖아요. 말도 많이 하게 되면 뭐 저도 모르게 추임새로 이게 뭐 맞지 되는 건데 진웅이한테는 먼저 제가 진웅이한테는 먼저 제가 진웅이 아니 그래? 진웅이 형한테는 지금 진웅이가 그래 진행을 많이 하네. 아, 그렇죠. 이름을 아니, 나는 뭐, 자존심 세운 거야 진웅이가 많이 하지. 제가 목격한 바에 의하면 그 얘기를 혼잣말 같이 하다가 어쩌다 눈이 이렇게 마주쳐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장면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자 이번에 우리 들어가나? 왜 되노? 들어가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네. 혼잣말은 꼭 허공을 보세요. 만화에서도 그러잖아요. 네, 허공을 보세요. 네, 얼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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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